미스터마켓의 공동 차장님 한 분 염승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 다른 나라 좀 늦게 또 모셨네요. 아니, 근데 우리 채팅창에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댓글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권순우 기자 길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권순우 기자는 기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취재의 결과를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베스트 애널리스트 불러서 공부를 여러분 확실히 좀 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섭외가 된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순우 기자가 기자로서 저 정도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권순우 기자는 사실 배만 취재하는 분이 아니니까 네, 공부를 우리가 더 해보자는 측면이지 저희가 왜 권순우 기자를 디스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권순우 기자도 그걸 다 알고 갔어요. 네. 그리고 네. 또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못 보는 걸 또 기자분들이 보는 게 많습니다. 네, 현장감 네. 있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염승원 차장님과 함께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그냥 첫 번째 이슈만 네. 간단히 설명드리고 일정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이제 그 김프로님이 아까 뉴스 3에서 좀 언급하셨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체감지수가 좀 좋진 않거든요. 안 좋죠. 심기가 좀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네. 뭐 저번 주에 뭐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발표해드렸잖아요. 뭐 물론 1,000명이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절반 정도는 지금 시장을 못 쫓아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금요일에도 지수는 급등했는데 코스피 3개 종목 중에 2개가 하락을 했고 네. 코스닥도 2배가 많아요. 하락 종목이. 그러니까 이게 시총 상위 종목으로 완전히 쏠려버렸어요. 에. 지금 그때 아까 기사 보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플러스 48%. 코스피 전체 이 10개가 4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10 종목이 등락해버리면 지수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뭐 빠지거나 오르거나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쏠렸다는 지금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분들은 물론 이제 좀 우려되는 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를 12월 들어서도 1,500억을 샀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많이 사신 거는 좀 우려되는데 그래도 좀 이번 달에는 좀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 우선주를 3,200억 샀고 네. 많이 샀더라고요. 또 SK케미칼, KTNG, 하나솔루션 물론 뭐 이쪽 종목들은 좀 성과는 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두산퓨어셀, CJ제일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는 다 수익률들은 안 좋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그 지난달에 너무 인버스에 치중됐던 그 포트폴리오가 약간 좀 주식적으로 좀 넘어가서 그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너무 좀 그 코스피 뭐 대형주 좀 쏠림 현상은 심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또 반작용은 일어나니까 네. 좀 잘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중부유층이라고 아세요? 이게 그 아주 부유층하고 네. 중산층 사이에 끼어 있는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데 대중부유층이 네, 이게 뭐냐면 연소득 7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인 가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 네, 대중.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부유층 사이에 있는 아, 그걸 대중부유층. 네, 대중부유층. 저도 기사 보고 아, 이건 처음 들어봤네, 저도.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봐 가지고. 꾸띠부르주아 뭐 이런 느낌인가? 예.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거기에 중간 단계 그러니까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분들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한 4천 명 정도 근데 일단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이 지난해보단 17.3% 증가를 했고요. 부동산 비중이 뭐 물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6.6%. 그다음 금융자산 비중이 이제 18.9%인데 네. 그중에 이제 예적금이 45%인데 그래도 지난해보다 한 5% 줄었고 그다음 주식이 지금 한 3% 증가해서 15.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좀 물어봤더니 앞으로 부동산 줄이고 주식을 좀 많이 늘리겠다. 특히 좀 적극적인 뭐 투자 상품에 좀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좀 추구하는 쪽으로 좀 그쪽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뭐 나오는 부분들이 뭐 개인 투자분들이 부동산에서 조금씩 뭐 주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설문조사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이 4천 명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일단 내년도까지도 좀 주식적으로 비중은 늘어날 것 같고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대면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비대면 정보들 자산 관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특히 저도 이 3프로TV도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접근을 되게 쉽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좀 주식적으로는 좀 개인 투자의 시각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설문조사 결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시작.
시작하고 장이 곧 예. 예, 시작을 하겠네요. 보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중부유증. 대중부유증. 예, 대충부유증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대충부유증. 자 이제 지수는 아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좋네요. 일단 한 2% 아, 이상 급등. 2764가 예, 예상 지수로 찍히네. 이제 오히려 막 올라가는 게 무섭네요, 진짜. 예. 삼성전자가 1.5%, 하이닉스가 3%, 네이버가 한 2% 이렇게 시총 상위 1, 2 뭐 그 상위주들이 일단 급등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제 2757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일단 921포인트 야. 오늘도 뭐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5주 연속 상승인데 뭐 이번 주도 지금 출발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3%대 나오는데. 네. 그 아까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정전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마이크론 정전이. 정작 불난데도 올랐던데 뭐. 네. 마이크론 올랐어요. 마이크론 많이 올랐어요. 4% 정도 올라서. 예. 예. 오늘 또 김경민 연구원이 결국에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더라고요. 16만 원으로. 올려버렸어. 하이닉스? 예. 저번에 이제 그 16만 원 가능하다고만 보고서 썼는데. 이제 주말에 쓴 보고서에는 아예 올려버렸습니다. 16만 원. 우리 아마 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을 두 분을 위주로 모셨죠. 김경민 애널리스트, 그 SK의 김영호 예. 애널리스트, 또 이베스트의 최영산 네, 애널리스트도 이제 막판에 예. 조인을 하셨는데 오늘 그 역전의 노장께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아, 예. 노근창 센터장께서 드디어 아, 네? 네. 네.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네. 나오셔서 네. 또 색다른 뷰를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저녁에 기대해 네. 주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종목들 뭐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오늘도 한 4% 상승했고요. 쌍용양해가 4%, 포스코가 3%. 네. 뭐 일단 지난주에 강했던 기업들이 더 갑니다.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순으로 좀 계속 강하고 코스피 상위주는 뭐 거의 다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빠지는 종목이 오늘 아무래도 롯데쇼핑 같은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주들은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잖아요. 아. 그래서 당분간 좀 매출 타격 우려가 좀 있어서 네. 빠지고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가 지금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뉴스가 나온 대로 미국 국방부에서 그거 뭐 네, 하웨이 장비 하웨이 5G 쓰면은 미군 뭐 철수시켜버리겠다고 철수시킨다. 네. 아, 협박을 했더라고요. 쎄다 쎄. 이게 근데 진짜 LG 플러스도 이게 진퇴양난인데 이게 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화웨이 장비를 못 쓰게 되면 너무 네. 이제 화웨이 장비 비중이 높은데 이게 네. 뭐 비용이 네. 막대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 어떻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하필 왜 그걸 썼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KT하고 SK텔레콤은 상관이 없는데 네. LG만 좀 유독 화웨이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오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 건설주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았잖아요. 뭐 이게 국토부 장관 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HDC 현대상업개발 같은 이제 GS건설 이런 이제 건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좀 빠지는 업종은 뭐 백화점, 영화, 예, 그 다음에 뭐 항공주들 코스피 쪽에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뭐 무섭습니다. 이게 뭐 7%. ST팜은 이제 CMO 관련주도 요즘에 너무 강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5% 추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바이오, CMO 이쪽 관련주가 코스닥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약간의 뭐 컨택트 기업이라든가 네. 또 와이젠터, 컴투스 같은 기업들은 오늘 소폭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네. 코스피가 2741 일단 0.3% 그래도 오늘은 조금 아주 상승폭 자체는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918포인트 0.47% 좀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 코스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2196억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네. 일단 조금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혈장 치료제 그게 뭐 그 치료가 완치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오늘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주가 가장 세고요. 또 골판지 공장인가요? 그 또 하나 화재 사고 발생해 가지고 네. 오늘도 골판지주들이 일단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좀 수혜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약간의 이제 수혜 기업들이 오전장에 뭐 골판지
뭐 이런 음압병실, 또 혈장 치료제, 백신, 뭐 이런 제지 이런 쪽이 다 일제히 그 상승률 상위 업종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항공, 여행, 카지노,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주는 그 리콜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아마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뭐 기아차가 29만 대인가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13만 대 엔진 리콜 결함 그 엔진 결함 때문에 리콜 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그 뭐 뉴스나 이런 거 좀 찾아보니까 이미 3분기 비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영향은 크진 않으니까 네.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적 부담은 별로 없다. 네, 이미 3분기 그때 그 빅패스 할 때 좀 반영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일단 최근에 또 자동차 워낙 많이 올라서 주가에는 조금 그래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네. 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네. 예, 다시 한번 뭐 짚어볼 이슈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일정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이제 중국의 11월 수출입동에 발표되고 두산페어셀이 이제 내일까지 유상증자 좀 청약을 하니까요 주주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미국 대선 주별 결과가 좀 확정된다고 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요 일단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영국의 화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접종이 들어갑니다. 아, 접종이 들어간 거죠? 예, 영국 국민들은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백신을. 야, 그 사람 처음 접종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진짜 전 세계 네, 이목을 타임즈 표지 이런데 나올 거야. 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네. 인류 첫 번째 코비드 네, 백신 아, 접종자. 네. 나, 오, 누굴까? 의료진이겠지. 의료진이 되겠지. 네. 그리고 바레인도 뭐 승인 그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마 12월 10일날 그 FDA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날 결정되는 건 아닌데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승인 공고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FDA가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되겠죠. 네. 뭐 안 되겠나. 그래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이 됐기 때문에. 9일 날은 이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일본의 10월 핵심 기계 수준인데 이게 조선 선박을 제외한 이제 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6월 이후로 이 지표가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 계속 상향한다는 건 글로벌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특히 이제 투자 관련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9일 날 그거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일 날은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요번 주 중으로는 제가 그 옵션하고 선물 보는 법 제가 한번 살짝 아침에 강의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분들 네. 막 저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네. 쉽진 않아요. 이게 네. 굉장히 개념들이 이게 복잡해서 근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은 이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슈 중에 좀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로 뭐 굉장히 좀 많은 그 자금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저번에 이제 KB증권의 한 연구원께서 뭐 한국을 콕 찍어서 산다. 그게 어쨌든 사실로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MSCI의 이제 그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MSCI 코리아 ETF EWI라 그러죠. 그거는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EEM이라고 이제 신흥국 지수 있잖아요 추종하는. 네. 그쪽은 자금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데이터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을 아예 찍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로 지금 역대급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건 실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11월까지는 아까 뭐 액티브 좀 얘기하셨는데 액티브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액티브로 뭐 찍어서 샀잖아요 종목을 네. 시총 상위주 위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패시브 자금들이 ETF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 시장 이제 뭐 코스피 200 종목을 전체적으로 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럼 이게 더 순환매가 확산될 수 있어서 외국인 매수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은 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펀드 그러니까 ETF 쪽으로는 지금 계속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증권가 좀 체크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 달러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많은 분들이 뭐 환율 관련해서 뉴스들 보셨겠지만.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제 네. 배경은 어쨌든 뭐 약달러고 그다음에 경제 정상화, 신흥국 자금 유입, 그다음에 이제 위험 선호 확대가 지금 다 결합이 돼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줬고 네. 특히 이제
그 약달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재정도 있지만 유럽의 통화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유럽이 이제 락다운을 먼저 했잖아요. 네. 먼저 하고 이제 최근에 해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금 이제 유로존이 좀 빨리 이런 코로나 리스크에서 좀 탈출하지 않을까. 그 배경으로 유럽의 좀 통화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가 좀 약하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신흥국으로도 지금 이제 그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 인수와 함께 이제 미국 5차 부양책도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 주셨는데 여기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건 유로존에서 일부국이 좀 반대를 해서 네. EU 그 회복 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U 이제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이제 기금인데 이게 집행이 좀 돼야 되는데 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불확실해지면 이제 유로화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일부 또 락다운 됐다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이 락다운 지역이 점차 확산이 되면 이제 또 달러 강세를 촉발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1,100원 내외로 반등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1,050원까지는 열어놨는데 네. 일단 1,100원까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이제 이번 주 이익 동향은 그 2021년 순익 전망치는 플러스 0.5%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계속 이익은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 통신,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상향 조정이 크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대만 팹 정전 영향이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게 그 UPS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지고 클린룸의 공기정화 시스템이 작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당 영역의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한 중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1시간 정전인데 네. 이게 파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1분기 실제로 D램 익스체인지에서 이것 때문에 그 원래 내년 1분기 하락으로 봤거든요, 가격을. 근데 상승으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D램 가격이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촉매제가 돼가지고 좀 불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림 산업이 기업 분할이 최종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예. 주주총회 통과돼서 지주사 DL 홀딩스와 건설 사업 담당하는 DL ENC로 나눠지고 네. 각각 44대 56의 비율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L 홀딩스가 지주사고 이 지주사 밑에 DL 케미칼이라고 있어요. 석유화. 네. 그 회사를 이제 100%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DL ENC는 이제 건설 건설에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따로 떼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2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 대림산업의 주식이 거래 정지된다고요? 네, 이제 1월 이번 달 29일부터 거의 한 달간 거래 정지돼요. 이제 인적 분할하기 위해서 네. 거래 정지되고 내년 1월 25일 날 이제 근데 그 거래 정지가요. 보니까 이 상승장에서 거래 정지되면 참 짜증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락장에는 거래 정지 어유 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건 막 빠지는데 내 건 거래 정지 상태야. 근데 나빠서 거래 정지가 아니라 뭐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그때를 넘기고 딱 하던 거래 풀리면 네. 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참 속상하겠어요. 속상, 예. 네? 물론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회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지주사하고 그러니까 사업계사랑 각각 저 상장이에요 아니면 예 각각 상장하는 거예요. 물적 상장.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 그러니까 DL 홀딩스란 지주회사가 44%. 그러니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DL 홀딩스 주식을 44주를 갖게 되고 DL ENC는 건설회사예요. 네. 이거를 내가 56주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날 내가 44대 56으로 딱 각각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쪼개진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L 근데 DL 홀딩스는 지주사인데 그 밑에 석유화학 회사를 100%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화학 쪽으로 보시면 돼요. 석유화학과 건설로 좀 나눠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게 좀 재밌는 뉴스라 하긴 좀 그런데 주말에 뉴스 보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하고 제휴한다고. 네네. 자율주행. 근데 그게 제휴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인력을 빼내다가 이게 적발이 됐나 봐요. 누가 어디서 빼내? 현대차가.
네이버 자율주행 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읽어드리면 그 네이버 연구팀 리더를 이미 빼내왔대요. 스카우트를 했고. 네이버에 자율주행 팀이 예, 좋아요? 네, 네이버 랩스라고 있어요. 아~ 예, 그 유럽에다가 왜 유럽에 고성 거기 해놓다 왜 거기? 예, 그래서 이거를 빼내왔는데 이 사람은 임원으로 채용을 했나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은 우리 팀 다 데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연구가 안 된다. 그래서 다 이직시켰대요. 시켰는데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이 여기 들어온 네이버 연구팀이 현대차 가서 딱 일을 해봤는데 이 현대차에선 도저히 이 기술 고도화 시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랑 제휴를 안 하면 이 사업 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네이버랑 제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부끄럽네요. 독자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단독 보도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양새는 그냥 이제 뭐 그 같이 하는 쪽으로 됐는데 이제 인력 스카우트 전쟁 중에 좀 벌어진 좀 약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의 좀 네이버 자율주행 팀에 대한 그 기술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스카우트까지 할 정도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잘 해보세요. 네. 감정 상하지 마시고. 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 어쨌든 자율주행 또 가야 되니까 네. 분명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랬고 그리고 또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가 지방은행 수신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장세가 무서운데. 총 수신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카카오가요? 광주은행이 23조거든요. 광주은행과 거의 야, 비슷하고 얼마 된 거예요? 얼마 지금 카카오뱅크가 영업한지? 네, 얼마 좀 되지도 않아요. 네, 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전북은행이 15조고 네. 제주은행이 5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방은행은 이미 다 추월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월 1회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가 1,173만 명. 그래서 은행 앱 중에 지금 다 압도적 1위고. 여신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8조 원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 37%인데 K뱅크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K뱅크도 여신이 지난해보다 한 42% 정도. 그러니까 이 인터넷 뱅크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나라가 이 톡 그 플랫폼 기반으로 엄청 회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왓츠앱이 뭐 엄청 유명하지만 네. 그거 왓츠앱 한다고 막 그걸로 막 삶 막 늘려갖고 어마어마하게 장악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중국 엄청나잖아. 중국은 좀 엄청. 알리바바 거기 뭐 금융회사 뭐 네. 엔트그룹인가 뭐. 엔트그룹이 그러니까 400조잖아요. 400조예요. 400조. 알리바바는 네. 원래 알리바바가 큰 회사 아니에요? 그 저 알리 저 뭐야 그 저 쇼핑몰? 네. 그죠. 전자상거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죠? 그 저 메신저가. 메신저 텐센트. 텐센트가 하는 거죠. 텐센트 메신저가 빵 떠갖고 그걸로 다 이렇게 퍼뜨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하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한국의 네. 네이버도 메신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터넷 쇼핑 거래액 1등이고 네, 네. 카카오는 사실 전자상거래 쪽은 아니죠, 사실 아직 네, 아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제 말씀 뭐냐면 네. 그렇게 이제 톡으로 시작해갖고 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늘려갖고 막 별걸 다 잡아먹는 이런. 케이스가 또 다른 데도 있나 싶어갖고 텐센트가 좀 비슷한 편이에요. 텐센트 정도고 그 카카오톡이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는 편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카카오톡이 네, 진짜 네. 지금 별거 다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뭐 모빌리티도 그러니까. 하고 네. 대단하네요. 네. 텔레비도 하죠. 이게 카카오 TV 맞아요. 카카오 TV도 하고 카카오 TV 지금 네. 나오고 계시죠. 개미는 뚠뚠. 아, 평생 처음으로 야외 촬영이라는 걸 해봤네 지난주에. 아, 1박 2일처럼. 아, 이렇게 그래요? 바베큐 구워 먹었어. 어, 맛있더라고. 김종민 씨가 고깃집하다 망해가지고 그 바베큐 잘 굽더라. 고깃집하다 망했대요? 아니 저 지하실에다 해가지고 환기가 안 돼서 안 굽잖아. 아, 몰라요. 모르는 거야. 아. 위챗이 아마 카카오랑 비슷하게 네. 컸다 뭐 이런 말씀 좀 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산 아까 이제 뉴스가 좀 잠깐 나온 건데 중국산 이제 모델 3에 탑재된 그 CATL LFP 배터리라고 아시고 인산천 배터리
그게 성능 저하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스탠다드 저가형 모델이죠. 고가형 모델은 LG께 탑재가 돼 있고,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제대로 테스트를 안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테스트를 좀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게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68km고 저온 있죠. 좀 낮은 온도에서는 420km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게 그 모델3의 주행 거리는 지금 그거에도 지금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200km대.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낮을 때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원래 좀 아시겠지만 가격이 워낙 싼데 안정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이제 장거리에는 좀 부족하지만 짧은 거리에는 되게 좀 탁월한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고 LG화학 배터리는 23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테슬라가 좀 짧게 테스트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LFP가 탑재된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이 지난달 26일부터 유럽으로 수출이 됐는데 네. 이것도 만약에 좀 만약에 노이즈가 생기면 좀 문제가 좀 CATL은 좀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련 뉴스는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LG화학한테는 좋은 뉴스긴 한데 CATL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 주말 사이에 공개된 그 조지아주 그 상원 1월 5일날 결선 투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뜨겁다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민주당이 이길 거란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점점. 그 만약에 민주당이 다 차지해버리면 이제 동률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원을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통령이 일단 민주당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아마 상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동률이면 어쨌든 이제 여당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여당이 50대 50이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뭐 100% 우리가 뭐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우려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증세나 반독점 규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증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상원은 좀 공화당이 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관련 뉴스들 체크하시고. 근데 그 줄리아니가 또 걸렸대요. 코로나요? 네. 아 코로나. 걸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을 총괄 지휘해야 되는데. 아. 네? 아 줄리아니 코로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그럼 내용 네. 다 전달 주셨나요? 그리고 네. 오늘은 뭐 지수 좀 쉬어갑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아 쉬어가요? 예, 코스피가 5포인트 보합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네요, 그냥. 아.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이제 최근 좀 급등보다는 네네. 약간 좀 눌러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지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네, 꽤 나는 거예요 네. 지금. 그죠? SK하이닉스 2.6%, 삼성전자 1.54% 올랐는데 코스피가 지금 0.08 보합이니까 네. 요 두 종목 빼면은 마이너스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네. 거죠. 하락 종목이 오늘도 두 배 정도 많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좀 체감 지수는 일단 오늘까지는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정프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다. 저는 뭐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잉? 드디어 샀구나 하이닉스. 아니야. 큰일 났다, 여러분. 정프로 하이닉스 매수설이 있네, 이거. 아니,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거지. 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괜히 또 시장이 유포돼서 정방꿀 저 해가지고 하이닉스 매도 나올라. 자, 그러면 오늘 또 월요일 아침 힘차게 열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